네, 대담대담 시작하기 전에요. 어젯밤 청문회 막바지에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른바 변호사법 위반 논란, 위증 논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이 뉴스타파 전체 녹취 파일을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목 과이 어떤 전반적인 녹취 파일과는 어떤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처럼 볼수 있는지의 네, 문제인데요. 제목은 그렇게 나갔죠. 네. 네, 제목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좀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자기가 이제 아끼던 윤 대신 당시 검찰국장의 형이 네네.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서 중수연구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한테 네. 그때 윤호진 세무서장을 만나봐라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개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조금 이제 이 소개라고 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네.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법에서 네.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네네. 어쨌든 전체 내용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윤우진 세무서장을 당시 아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네. 면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 아무래도 경찰에 출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그래서, 윤대진 그 검찰국장이 자신이 아끼던 후배인데. 네. 아무래도 형 문제로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변호사를 하나, 어쨌든 그 알아봐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남석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네.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윤우진 세무서장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 보도한 내용의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입원해 있던 형 그러니까 네. 당시 서장이 경찰 수사가 그렇죠.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우진 씨 입장에서는 좀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서 좀 사정을 좀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로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이제 이 후보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친분 관계 같은 것 때문에 그래도 변호사는 하나 알아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윤우진 그 서장한테 이남석 변호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네네.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들어있는 팩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다 이런 워딩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변호사법 제 37조에 의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직무상 네. 관련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가 그런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까? 당시 사건이? 네, 일단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네. 이 또는 법률 사무,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네.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37조는 돼 있거든요. 네네. 일단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여기서 말이죠. 네.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직무상 관련이 있다는 거를 그 밑에 2항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네.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 네. 또는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하 공무원이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건 쉽게 말씀드리면 네. 자신의 주의 감독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건 아니니까 이건 빠지는 거고요. 네네. 과연 그러면 당시 경찰서에 있었잖아요, 사건이. 네. 그때 광수대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광수대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특수부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특수부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직무상 관련이 있느냐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개 알선 유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소개 알선 유인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선임이 됐다고 그래서 소개 알선 유인이 되고 선임이 안 됐다고 해서 소개 알선 유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소개 알선 유인이라는 말이 네. 반드시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서 돈을 주고 사건을 맡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 변호사한테 가봐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적어도 유인은 될 수 있어요. 유인은 될 수 있다. 소개는 될 수 있고.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약간 성립이 안 될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수대가 특수부의 지휘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뇌물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뇌물 사건은 보통 특수부에서 많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넓게 보자면 그렇게 본다면 넓게 본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 보통 이제 이 광수대나 경찰서는 또 형사부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 지금 상황이 묘한데 어찌됐든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당시 이제 당사자가 됐던 그 사람의 동생이죠. 네. 윤대진 지금 국장도 그렇고 그 이남석 씨 당시 이 변호사 한번 가보라고 했던 그 사람도 그렇고. 아, 다 그냥 내가 소개한 거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자 소개받고 간 거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후보자를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윤대진 본부 검찰국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할 때 네. 자신이 그냥 한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배 당시에?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히려 이 윤대진 검사국장이 말하는 것이 거꾸로 네.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두 개 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판결문에 당시 판결문에 이남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지금 후보자가 일단 가서 만나보라라고 보냈다는 그 이남석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임이 된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일보가 보도한 것이 2015년 판결문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윤우진 세무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건 게 있어요. 네네네. 이 2015년 판결문에 보니까 네. 2012년 당시에 아까 그 12년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가 이 윤우진 씨 사건을 선임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선임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을 모르고 얘기한 것이고 네네. 실제 선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속의 알선 유인 이 부분에서 네. 뭐 선임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선임도 됐다 그런다면 어쨌든 그 부분은 속의 알선 유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적용이 될 수 있다. 예,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는 것은 이 직무 관련성에 관하여 이 부분이 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속의 알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그냥 한번 가봐라. 네가 한번 저 어렵다고 하니 얘기나 가서 들어봐라. 한번 만나봐라. 네. 예, 그거를 과연 소개할선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보통 여기서 금지시키는 것은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보통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뭐 전관예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네. 그냥 한번 가서 만나봐라. 네가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그런 속의 알선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짧게 정말 하나만 짧게 더 네네. 여쭤볼게요. 김상욱님이 문자 주셨는데 37조 네. 말고 36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36조를 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변호사를 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37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직무 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라고 하는 조항인데요. 네네. 아마 글쎄요. 그 지금 같은 조항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36조는 뭐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이거 말고 이제 금품을 받고서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34조인가 그렇고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게요. 얘기하는 거는 네.
속의 알선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사 업무나 재판 업무 하는 사람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죄가 되고 안 되고 변호사법의 처벌 안 받고를 떠나서 네. 어쨌든 그런 뭐 얘기가 올랐다는 건 윤석열 후보로서는 조금 뭐 좋을 건 없는 얘기인데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